네. 근데 이제 원하는 지역을 찾으려면 그게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빨리 브로커분을 찾아야 돼요. 왜냐면 브로커분은 모든 물량이라고 하나요? 그 모든 리스트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찾아줘요. 어느 위치 반경에 몇 스트릿에서 몇 에베뉴 쪽에 그쪽에서 대 집을 구하고 있다. 뭐 원베드룸이나 스튜디오나 뭐 찾고 있다 하면은 바로바로 이 사람 물량이 있으니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같이 다니면서 뭐 첫 번째 집 보고 두 번째 집 보고 세 번째 집 보고 고르는 거예요. 근데 뭐 첫 번째 보고 마음에 들면 바로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집 보고 구조 괜찮고 깔끔해서 바로 했는데 그 집이 조금 깔끔한 거 비해서는 조금 사람이 오래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몇 개월 정도? 몇 년까지는 아니고. 네, 그래서 거기를 제가 얻고 청소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거를 렌트한, 어떻게 보면 제가 렌트한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룸메이트를 구할 때 그 룸메이트 분한테 최대한 피해가 없게 하려고, 심지어 저는 제 사비로 그 룸메이트 분 방 오히려 큰 방을 드리고, 큰 방에 그 창문이 두 개가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커튼이 장치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비를 들여서 그 장치하는 사람까지도 돈까지 주고 하면서 커튼을 다 달아냈어요. 청소 다 하고 약 진짜 한 세 종류 뿌려가면서 뭐 걸레질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 닦아놨었어요. 네. 왜냐면은 솔직히 그런 거잖아요. 솔직히 룸메이트인데 방 얻어놓고 하나도 구성 안 해놓고, 구비 안 해놓고, 최소한 그 정도 해놔야 되잖아요. 안 해놓고 제가 구해놓고 뭐 돈만 뭐 반씩 반씩 내자, 일을 알아서 청소 알아서 해라, 이건 좀 웃긴 거잖아요. 그래서 저 그런 거에선 좀 책임감을 갖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아, 잘 살다가 그때 2학년 1학기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갑자기 막힌 거예요. 갑자기 토요일날씨 막혀갖고, 이제 더군다나 학기 중이고 그때가 토요일이었나 일요일이었나 하여튼 뭐 이런 거 공사하러 도와주시는 분도 이제 미국도 쉬잖아요. 다들 금요일까지 일하고. 이걸 내가 빨리 이걸 찾아야겠다. 그래서 일단 근데 근처에 막힐 생각을 못했으니까 철물점을 찾아가요. 주로 이제 저희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스토어라고 하드웨어 스토어 가면은 한국말로 철물점이에요. 이제 철물점에 이제 각종 이제 다양한 거 다 팔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뚜렷한 이제 플러터를 파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 돼요. 물론 철물점 말고도 델리 같은 데서도 한인분들이 하는 조금 규모 있는 큰 델리에서 팔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살던 아파트 밑에 그러니까 제가 2층에 살았는데 그때 1층 바로 밑에 약간 그 아랍 중동 사람들이 운영하는 조그만 슈퍼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막 내려가서, 이제 너무 급한 거예요. 나는 뭐냐면 빨리 페이퍼도 써야 되고 막 디자인도 해야 되고 막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건 머리가 터득증이에요. 내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 근데 이걸 빨리 해결했다는 생각에, 왜냐면은 별거 아닌 게 자꾸 이렇게 신경이 쓰이면은 제가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될 거에서 그 뭐랄까 시선이 분산되잖아요. 자꾸 집중력이 분산되니까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신경이 곤두서 갖고, 막 왜 사람이 단어폐에 지금 신경이 곤두서고 하면은 안 것도 모르고 안 것도 틀리고 막 그러잖아요. 아는 것도 안 보이고. 그 경우가 이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려갔는데 딱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이 단어를 분명 아는다는데 갑자기 그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막 횡설수설하면서 설명했는데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하는 상황이 짜증나서 막 잘못 얘기를 한 거예요. 막 그랬더니 얘들이 막 겨우 타더니 약간 미친듯 모드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약간 무슨 뭐 귀웅신 뭐 동양이 미친놈이 하나 들어왔고 뭐 개소리하고 하는 이소리하는 이런 거를 쳐다보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나도 너무 급해서 막 횡설수설 하다가 얼떨결에 막 이 이상의 끝까지 생각이 안 나서 나왔어요. 그 슈퍼를 나와서 마침 학교 오고 가다가 제가 집에서 한 블럭 떨어진데 철물점이 있는 게 언뜻 기억이 나요. 언뜻. 그래서 그걸로 얼른, 그때 일요일이었구나. 네, 일요일이었어요. 쭉 가서 아, 제발 문 닫지 말았어요 말았어요 해서 갔는데 안 닫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막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막 찾다가 아 그때까지도 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이 다이가 죽어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다급하면 진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안 나서 하는데 다행히
보면 알잖아, 아니면. 보면 알아서 딱 찾았어요. 그래서 찾아서 이거를 이제 갑자기 너무 생각나서 계산할 때 이 주인 그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내가, 그러니까 유학생인데. 근데 이 단어 갑자기 생각 안 나서 그런데 이거 이 명칭이 뭐냐니까 그 사람이 plunger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맞다 하면서 이 단어가 생각나서 그 사람이 빨간 표 쳐놓은 거예요. 이게 은근히 까먹기 쉬워요. 위에 것들은 뭐 그렇게 사실 어렵지 않아요. 사실 토요일에다가 화장실 휴지, 화장실 브러시니까 페이퍼 브러시만 토요일 뒤에 붙이면 되는 거고 매트니까 매트 붙이면 되는 거고 뭐 매트룸이니까 스킬티 갖다 붙이면 되고 배스켓 앞에다가 웨이스트 페이퍼 배스켓 웨이스트 붙이면 바로바로 이게 생각이 나잖아요. 만들 수도 있잖아. 근데 플런저는 딱 이 명칭이 있어서 그 설명하기가 막 힘들어. 뭐 프레셔 이렇게도 웃기잖아요. 프레셔는 사실 다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런저라는 명칭이 이게 제가 그런 안 좋은 약간 흑역사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리고 그 중독 슈퍼 들어가서 제가 그 헛소리 막 해대고 막 급하게 단팔 말에 막 생각은 안 나고 이랬잖아요. 그 이후로 그 슈퍼는 가지 않았습니다. 절대 가지 않았어요. 근데 뭐 살 것도 없었어요. 뭐 중동 친구분들이 하시는 건데 그냥 슈퍼에서 일반 슈퍼. 왜냐면 그 슈퍼 말고도 건너편에 또 중동분이 하는 델리 그 마켓이 있는데 되게 커요. 거기가 물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가 그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이제 저 스스로도 그때 너무 다급하니까 생각이 안 났었어요. 뭐 개헛소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플런저 꼭 기억하세요. 이제 이거 까먹기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제 좀 얘기 좀 하다가 지금 이제 또 배스룸의 또 다른 명칭들 또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배스룸 안에 이제 faucet faucet이라고 하거든요. 그 US에서는, 미국의 United States에서는 faucet이라고, faucet 이러는 것 같아요. faucet 하면은 이제 수도 꼭지 말하는 거거든요. 그 흔히 그 탭이라고 해요, 탭. 보면은 미국 레스토랑 가면은 이렇게 그 탄산수랑 그냥 일반 물이랑 줄 때 두 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그러니까 그 탭 워러 하면은 그 탭 워러 하면은 그냥 그 물 얘기는 그냥 마시는 물, 탄산 안 들어간 거. 근데 그냥 다른 그런 소다 같은 거할 때도 따로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탭 워러 달라고 준다고 하면 탭 워러 그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faucet을 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상 faucet이랑 탭이랑 둘 다 많이 써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둘 다 이제 알아들었어야 되니까 마시는 게 좋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제 빨간색으로 이제 red text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waste basket 따로 있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 화장실에 저는 그 laundry room이 따로 있을 줄 알았는데 주로 화장실에 그 laundry basket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샤워할 때 그 세탁할 옷을 옷가지들을 미리 이제 구분해 놓기 위해서 그 bathroom에 놔두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집은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집마다 차이가 있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원룸에 놔두거나 아니면은 바스룸에 놔두는데 바스룸에 놔두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저는 이게 거꾸로 된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햄퍼라고 부르고요. 햄퍼 그 브리튼에서 laundry basket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laundry basket이 미국에서 쓸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느낌이 햄퍼 하면 약간 그 브리티시 싱글에서 쓰는 느낌이 확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뒤집어진 줄 알았더니 그 메리엠 웹스터라는 그 어휘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요. 아실 거예요. 그거 들어가서 제가 다시 확인해봤어요. 혹시 몰라서. 근데 맞아요. 햄퍼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쓰고 브리튼에서 런드리 바스켓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옷까지 그냥 세탁할 옷 이렇게 넣어놓는 그 바스켓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미국에서는 햄퍼라고 불러요. 햄퍼.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 그 밑에 지금 보시면 이게 되게 웃긴 게 영국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미국은 그 타월이 종류가 쉽게 말해서 소중대가 있어요. 소중대. 그러니까 대는 그러니까 마스터비나 샤워하고 몸 전체 감싸는 거죠. 크게 미국 그 TV쇼나 US 그 드라마 보시면 이제 여자
여자 뭐 주인공이나 사람이 이제 샤워하고 큰 걸로 두르잖아요. 제일 빅사이즈 몸에 두르고 머리에 중간 사이즈 묶고 그 다음에 또 작은 수건이 또 하나로 뭐 딱 던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 가시면은 Bed Bath & Beyond라고 약간 홈디포라고 살짝 틀려요. 약간 생활용품 마트? 되게 커요. 그런데 거기 가시면은 그 타월 사는 란에 가서 코너에 섹션에 가면은 진짜 크기별로 있어요. 뭐 저는 왜 이게 크기별로인지 물론 큰 거는 샤워할 때 쓰는 걸 알겠는데 그 다음에 중간 사이즈랑 작은 사이즈가 있잖아요. 중간이랑 작은 사이즈 구분을 저는 굳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중소가 있어서 보통 마스타워하고 핸드타워 두 개로 나뉘는데 미국에서 그 워시클로즈라고 해서 베스트 타월이 제일